are Fanatics! 안녕하세요, Fanatics입니다. 바쁘게 활동하느라 잊고 있었던 나의 소중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쇼챔 비하인드 카메라를 통해 영상 편지를 띄워보세요. 그리고 제작진분들의 심금을 울린 영상 편지의 주인공께는 효도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놓칠 수 없죠. 왜 제가 나오는 게 웃으시죠? 일단은 저희 가족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이런 거만으로 챙기고, 내가 효도 상품을 받아가지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다정한 말 못하는 거 잘 알잖아.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엄마가 나중에 나한테 여러 개 얘기했잖아. 차도 사달라고 했고 집도 사달라고 했고, 나랑 엄마랑 아빠 셋 다 분가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내가 그 소원 이룰 수 있도록 꼭 성공할 테니까 이삿짐 챙길 준비 이제 곧 슬슬 하고. 안녕, 사랑해. 엄마 아빠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멋진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자랑스럽고 멋진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너무 간지러운데, 뭔가 느낌. 항상 뭔가 전화를 해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고, 不知道你们困难这样一直支持我的梦很不容易所以我很对不起你们可是我希望有一天可以成功。 효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나중에 사랑해요. 아이님은 제가 뭐가 됩니까? 엄마 다 거짓말이야. 사랑하고. 다 뻥이야. 농담이야. 네, 이렇게 저희 집안만 조금 이상해진 영상 편지 시간이 끝이 났고요. 물론 저도 부모님과 굉장히 이렇게 자연하죠. 평소에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던 분이 눈물이 안 나네요. 어버이날 이걸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까지도 다들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멤버들의 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들. 지금까지 파나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